유지스를 해 위어 모지 문고. 이 계속 이제 자로가 문제가 돼요, 그죠? 자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직하고 너무나 강해서 아마 그 사람이 그 음악을 연주할 때도 아마 지금 말하는 군가 같은 것만 불렀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유지스를, 근데 이게 비파를 쳤지요? 그 자로가 연주하는 피파를 했자는 어찌 했자입니다. 어찌 모으는 공자님이죠. 내 문에서 한단 말이냐. 어찌 자로같이 저렇게 참 여기서는 저 비숙한 음악이거든요. 살벌하고 비숙한 음악을 어찌 우리 신성한 서당에서 연주할 수 있단 말이냐. 공자님이 음악에 대해서 천재였고 음악에 대해서 훤히 꿰뚫었고 음악을 좋아하셨지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도 연주를 다들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자로가 연주할 때는 북비 살벌지성이 있었다. 북쪽의 그 촌스러움과 살벌한 그런 그 음색이 들어있었다. 그러자 공자님께서 자로의 단점을 지적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정자왈 언기 성지 불화 여기 부동내라. 정자가 말하기를 그 성지불화, 그 연주하는 그 음악의 소리가 화하지 못한 것이 여기부동, 공자님이 추구하는 그런 음색, 그런 것과 같지 않음을 이야기한 것이다. 공자님은 화순한 그런 음악을 하셨는데요. 가어의 운, 가어는 공자 가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정식으로 나온 책이 아니고 공자님 그 제자들끼리 또 정리한 게 있어요. 가오에 이르기를 자로 고슬에, 여기 고자는 이게 열릴 때는 연주할 고라겠죠? 탈 고자라겠습니다. 자로가 비파를 탈 적에, 즉 줄루딘 악기를 연주한다고 할 때 고자를 써요. 고슬 취생이라 그래요. 자로가 비파를 연주할 적에 유 북비 살벌지성하니, 북쪽 이 비자는 이게 시골 그런 뜻이에요. 북쪽 시골에 살벌한 그런 소리가 있었으니. 왜 그러냐면 개, 기, 기질이, 강룡이 불조고 중학으로. 왜냐면 그 기질이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용맹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부조고 중화한 그런 성품에 좀 부족해요. 기질이 중화해서 좀 멀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기 바로 성제 여차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소리로 드러나는 것이 이와 같더라.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죠. 그 저희 은사님께서 공부하실 때 이 시경을 읽으실 적에 슬픈 내용의 글을 읽으실 때는 아주 슬픈 음색이 나오시고 기쁜 글이 있을 때는 아주 그냥 기쁜 음색이 나온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 이 음악의 고수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어떤 기분에서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기쁠 때는 기쁜 음색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공자님께서 뭐 뻔할 뻔짜니까 훤히 알고 계시니까 자로가 어떤 자로의 그 연주하는 것이 어떻게 했다는 게 훤히 나오잖아요? 그 말을 듣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거기 좀 잔주 하나만 잠깐 보고 갈게요. 이건 좀 상식일 것 같은데 그 각헌체 씨왈 한 데서 조금 지나면 그 다음 줄 보시면 남자라는 게 있지.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남자는 생육지 향이요 북자는 살벌지 지라. 남쪽은 그런 뜻이에요. 남쪽은 생육지 향, 모든 것을 낳게 하고 기르는 그런 고향이고 북쪽은 살벌한 땅이다. 고로 순조 남풍지성 하니 기흥야에 순조 남풍지성 기흥야 발현하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스님께서 남풍이라는 노래를 지었는데 그 흥이 발현이 일어나고 스님과 또 대조되는 인물이 있죠. 주지요. 주. 폭군주. 예. 주가 위 북비지성하니 기패야 호런이라 해요. 아까는 발현이 흥이야 발현이라 했고요. 일어나는 것이 아주 확 일어났다는 뜻이고 주라는 임금이 이 북비의 성을 소리를 지었는데 그
폐지됨이, 무너짐이 홀연간에 없어져 버렸다. 여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남쪽은 생육지 향이라는 거하고 북쪽은 살벌지 지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남쪽에서 유행하는 음악, 어찌 보면 우리 그 민요를 가만히 봐도 그럴 거예요. 남쪽 지방의 민요와 북쪽 지방의 민요의 그 특성이 이런 빛깔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리랑도 진도 아리랑이 있고 이쪽에 아리랑이 있고 강원도 아리랑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음색이 다르고 기질이 달라서. 그렇게 하여튼 공자님한테 자로가 혼났지요, 그죠? 그러자 자로 공자님이 문인들, 제자들이 문인이 불경 자로한대. 그 말 듣고서 문인들이 자루를 깐부는 거죠. 야, 선생님이 저렇게 무시하는데 저 자식은 어떨까, 이렇게. 제왈, 그러자 제왈 유야는 승당의요 불입어실야니라. 이게 왜 저런데 보면은 당이 있고 그 다음에 마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이 있지요, 이렇게. 미입어실야 아니고요? 예? 미입어실야니라. 예, 그러니까 문인들이 자루를 공용하지 않자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자로의 장점을 또 들어서 자로의 그 학문에 나간 그 경지를 들어서 문인들한테 자로를 깐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유야는, 즉 자로는 승당의요. 지금 당에는 올랐고 미입어실야라. 이 미자는 아직 뭐뭐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한 됐어요. 아직 그 실, 집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을 뿐이다. 그러니 당까지 올라간 것도 상당한 거야. 너희들은 당 밑에 있잖아. 그런데 어찌하여 자루를 그렇게 깐보고 무시하느냐. 자루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말씀이죠. 문인이 이 부자지언으로 수 불경 자록으로 문인들이 공자님의 말씀으로써, 말씀 때문에 드디어 자루를 공경하지 않자. 고로 그러기 때문에 부자 석지라, 공자님께서 그 당신의 말뜻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다. 승당 입실은 당에 오르고 실에 들어갔다는 것은 유 입도지 찾아니, 도에 들어가는 순서를 말한 것이니. 다시 말하면 도의 깊은 곳에는 아직 못 갔지만 도의 언저리까지는 이른 사람이다, 그런 의도겠죠. 언 자로지학이 이 조호 정대 고명지역 이로되. 여기 이 이자자가 써 있거든요. 중국으로 쩌 할 때 쩌가 써 있는데 그 쩌를 지을 조자로 쓰시라고요. 책받침 속에 고할 고자를 쓰는 겁니다. 자로의 학문이 이미 정대, 바르고 크고 높고 밝은 그런 경지에 조, 나갈 조자요. 거까지 나갔지만 특 미 심 입 정미지 오이니, 다만 특자죠. 다만 아직 깊이 정밀하고 은미한 그 극한 곳, 깊은 자리까지는 아직 들어가지 못했을 따름이니 미 가이 일사지실이 거 홀지하라. 하나의 사건, 즉 한 일의 작은 것, 그죠? 일사지실, 한 일의 실수로 인해서 갑자기 소홀히 여기에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다, 이거죠.